수학원 실력정석 연습문제 11단원입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의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2sin A 더하기 B 곱하기 sin C가 1이다. 그래서 이걸 성립할 때 C랑 C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줬어요. 일단은 내접원, 그러니까 외접원이죠. 그러니까 원의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입장에서 이 원은 외접원입니다.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얘는 사인 법칙,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입니다. 이건 얘가 이 아이예요 라고 했을 때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이었죠? 그러니까 얘에 관련된 이야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자 여기는 얘를 좀 변형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삼각형이잖아. 그럼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당연히 파이가 될 테니까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얘는 파이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식은 내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사인 C 얘가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인 파이 빼기 C니까 얘는 사인 C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사인 제곱 C 얘가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러면 사인 C라고 하는 건 당연히 2분의 루트 2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얘는 어차피 제일 커봐야 파이보다는 커지지 못하니까 1, 2, 4분면 즉 양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지?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단위원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여기는 얘 Y값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여기는 얘 각도는 몇 도 몇 도가 되나요? 라는 건데 얘는 뭐 당연히 4분의 파이였을 거고 여기는 이 각도는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C값은 얘는 4분의 파이거나 또는 4분의 3파이네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지? 이제 스몰 C 변의 길이네요. 그죠? 그럼 얘는 사인 법칙 이용해서 사인 C분의 스몰 C 여기는 얘가 2R입니다. 얘가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테니까 또 여기는 얘가 지금 2분의 루트 2였죠. 넘어가면은 스몰 C는 2분의 루트 1 곱한 거니까 4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게 1번 문제의 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보자. 삼각형 ABC에서 AB랑 AC가 서로 같다고 줬어요. 그죠? 2등변 삼각형이네요. 그지? 그러면은 요렇게 하나 그어주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럼 여기는 요 변의 길이가 A, 요 변의 길이가 B, 요 변의 길이가 C. 요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요 상태에서 일단 봅시다.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 얘들은 전부 다 양수여야겠죠? 얘 양수, 여기는 얘도 양수입니다. 요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 얘를 내가 정리해주면 얘는 로그 2의 사인 A를 코사인 B로 나누고 그지? 그냥 사인 C로 나눌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우리가 좀 전에 됐듯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분의 A는 사인 뭐야? C분의 C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인 C분의 사인 A는 요거 넘어가고 요거 넘어가니까 사인 C분의 사인 A는 뭐가 됩니다? 얘는 C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대신에는 내가 그냥 C분의 A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여기는 됐고요. 이제 코사인 B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코사인 B, 얘 2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2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기본은 수선의 발이라고 했어. 나는 요 각을 기준으로 한 코사인 값, 이게 궁금한 거지. 그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요 길이가 2분의 A가 될 거고 그지? 얘분의 얘가 코사인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을 정리해주면 얘는 로그 2의 뭐가 됩니다? 얘는 일단은 C분의 2분의 A 이렇게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거 분의 1에다가 여기는 얘를 계산한 결과가 뭐였어? C분의 A 이렇게 됐었잖아.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만 정리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는 얘를 거꾸로 로그 2의 뭐라고 할까? 2분의 A분의 C 곱하기 C분의 A 이렇게 할까요? 괜찮죠? 그러면은 AA 약분되고 CC 약분되고 2분의 1분의 1이니까 여긴 얘는 로그 2의 2가 되면서 이 값은 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AB의 길이가 4고요. AC의 길이가 6인 삼각형 ABC에
변 BC 위에 BC가 아닌 점 P가 있는데 ABP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랑 그 다음에 ACP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1, R2였을 때 쟤네들의 B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한번 그려볼까? 요렇게 지금 요렇게 뭐 요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는 얘가 A였고요. 여기는 B였습니다. 여기는 얘가 C였어요. 자, 그림이 조금 엉성하네. 그지? 좀 조금만 더 사실적으로 그려줄까? 여기는 얘가 4, 여기는 얘가 6 정도 되게 A를 여기다 위치시켜서 요렇게 요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P가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지. P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지금 나는 요렇게 돼 있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과 요렇게 돼 있는 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B가 현재 궁금한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정리할까? 일단은 여기는 요 삼각형에서 여기는 이 외접원에서 생각했을 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sin b분의 뭐가?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해볼까? x가 여기는 얘가 2r1이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잖아. 괜찮죠? 다음 여기서 이렇게 생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R2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이각 C를 기준으로 해서 sin C분의 X가 여전히 뭐가 된다? 2R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뭐만 하면 끝나냐면 똑같잖아. 다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 즉 sin과 sin B와 sin C의 B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의 B를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다시 여기는 얘랑 얘의 B만 알고 있으면은 결국 얘와 얘의 B를 얻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인 B랑 사인 C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원래 삼각형이지 원래 삼각형을 기준으로 이걸 가지고 사인 법칙을 써주면 어떻게 돼? 사인 B분의 6은 사인 C분의 4가 될 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체로 얘와 얘의 B가 3대 2가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역수 역수니까 얘와 R1과 R2의 비는 뭐가 된다? 얘는 반대로 2대 3이 될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으로 가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4인 정사각형 ABC의 둘레를 점 P는 꼭지점 A를 출발해서 꼭지점 B를 향하고 그죠? 일단 정삼각형 하나가 필요하겠네요. 정삼각형 하나 잡아주고요. 여기는 얘를 A라고 합시다. 여기를 B라고 할게요. C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일단 점 P라고 하는 거는 그죠? 점 P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 A를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 B를 향해 가고 있어. 그지? 여기 어딘가에 P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점 Q라고 하는 건 동시에 꼭지점 B를 출발해서 C를 향해 가고 있어. 이런 상황이다. 그지? 근데 P의 속력은 Q의 속력의 두 배라고 했으니까 얘의 속력을 내가 ET라고 생각을 한다면 E라고 생각한다면 ET가 되겠죠. 이 길이는. 여기는 이 길이는 반대로 뭐가 될 거야? T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랬을 때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여기는 이 길이의 뭐가 궁금합니다.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정삼각형이잖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겠어? 3분의 파이 이렇게 일정하단 말이야. 그럼 나는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만 알면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지. 그게 제이코사인 법칙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PQ의 길이의 제곱. 여기는 얘는 자, 여기는 요 길이는 뭐야? 한 변의 길이가 14였으니까 14 빼기 2t가 될 거고. 그지? 여기는 요 길이는 그냥 그대로 t가 될 거야. 그러니까는 14 빼기 2t 요거 전체 제곱에 더하기 t 제곱에 마이너스 2배에 14 빼기 2t에다가 곱하기 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입니다.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t에 대한 2차식이 될 거고 여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해주면은 pq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을 열심히 한번 정리를 해봐요. 자, 일단 요거 먼저 보자. 요거는 2분의 1이죠. 그럼 얘랑 얘는 약분해서 없어지겠네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얘 더하기 얘 빼기 얘를 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좀 귀찮네.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얘는 일단은 t 제곱 먼저. t 제곱은 4,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지. 그렇지? 다시 4에다가 1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7t제곱 이렇게 될 거야. 됐죠? 그 다음에 1차 항의 개수는 뭐가 될까요? 이거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선생님이 좀 계산해 놓은 거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얘는 70t 이렇게 된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상수항은 뭐가 되냐면 상수항은 4 곱하기 49 이렇게 된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얘 최소값이 궁금하니까 나는 뭘 할 거야? 여기는 얘 대칭축을 바라볼 거야. 대칭축은 14분의 70이니까 t는 5일 때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5초였을 때가 최소값이 될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고 5를 집어넣어 준다면 그래서 5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그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21이 나온대요. 단순한 계산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얘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워준 답은 루트 21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돼. 됐죠?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J 코사인 법칙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5번으로 한번 가보자. 5번. 삼각형 ABC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1번 문제 보니까 A 대비 대 C가 2대 3대 4래요. 그때 코사인 A, 그 다음에 사인 A, 탄젠트 A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 일단은 봅시다. 변의 길이가 2대 3대 4라고 이렇게 줬어. 그치? 여기가 A니까 얘가 A. 여기 얘가 B니까 얘가 B가 될 거고, 여기 얘가 C니까 얘가 C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얘들아. 세 변의 길이를 다 줬으면 나는 이각에 대한 뭘 구할 수 있어? 코사인 값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지. 그게 코사인 법칙의 기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랑 이거 세 개 중에서 난 기본적으로 코사인 A 값은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럼 코사인 A 값을 구해버리면 이걸 토대로 사인 A도 구할 수 있는 거고 탄젠트 A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코사인 A 구하러 가자. 자, J 코사인 법칙을 좀 변형하면 여기 얘는 뭐가 돼요? EBC분의 얘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물론 여기서 비율로 줘서 얘들아 이거 K, K, K 놓고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다 집어넣으면 K제곱이 다 약분돼서 사라질 거니까 굳이 여기서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얘는 2 곱하기. 자, B의 길이가 뭐였죠? B의 길이가 3. 그 다음에 C의 길이가 4였네요. 그죠?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은 이게 얼마예요? 24분의. 그죠? 이게 25. 21 이렇게 되겠네. 어이구 이것도 좀 더럽게 나오네. 그죠? 여기 계산 결과가 8분의 7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코사인 A 값이 8분의 7이니까 코사인 값은 일단 뭐겠어? 얘가 이렇게 된 거잖아. 얘가 8분의 7이니까 일단 얘가 기였을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볼게요.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다시 여기는 얘가 현재 이렇게 8일 때 여기는 얘가 현재 7이 되는 이 각의 크기가 A입니다 라는 뜻이고 그죠?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는 얘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지금 64에서 49를 뺀 거니까 15가 되나요? 그럼 얘는 루트 15가 됩니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A 구했으니까 사인 A 구해볼까요? 사인 A는 8분의 루트 15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탄젠트 A는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A는 7분의 루트 15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네. 1번 문제였고요. 그죠? 다음, 2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요거 이렇게 줬잖아.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만 써줄게.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4K라는 소리고 여기는 얘가 C 더하기 A가 5K라는 소리잖아. 그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몇이야? 6K다. 이런 소리야. 그럼 요거를 다 이렇게 싹 다 더해버리면 얘는 두 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싹 다 더해버리면 얘가 15K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이 되니까 2분의 15K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얘가 4K죠? 4K 빼버리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8 뺀 거니까 2분의 7K 되나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B는 여기서는 그지? 5 빼버리면 2분의 5K가 됩니다. 2분의 5K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C는 여기서 이거 뺀 거잖아. 그지? 6K 빼버린 거니까 12 빼니까 2분의 3K가 되겠네. 그지? 결과적으로 2분의 K 빼버리면 얘는 7대 5대 3의 비율을 가져. 그지?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코사인 A 값을 구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코사인 A값을 구해준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A값을 찾아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주면 되고요. 계산 결과만 놓고 보자면 코사인 A가 뭐가 나올까? 얘가. 얘는 EBC니까 뭐가 되겠어? 얘는 2 곱하기 5 곱하기 3 분의, 그죠? 얘는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7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됐어요? 그럼 얘를 계산한 결과가 이것도 역시 귀찮잖아. 그죠? 계산해둔 게 없나? 그래요. 없나 봐요. 해보자. 계산해둔 게 없나 봐. 자, 볼게요.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될까? 몇이 돼요? 이렇게 30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25에다가 더하기 9에다 빼기 49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이너스 40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5잖아. 그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러면 코사인 값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얘 구해주세요. 이거니까 여기 얘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A 값은 3분의 2파이가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3번은 정말로 이건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여기는 얘와 얘와 얘 최소 공배수는 6루트 3이죠. 그래서 이 식을 내가 6루트 3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그죠? 그럼 여기다 쓸까요? 얘는 sin A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sin B, 여기는 얘는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sin C, 여기는 얘는 2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얘 대 얘란 소리고, 얘 대 얘는 우리 뭐 대 뭐야? A 대 B 대 C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 A 대 B 대 C가 뭐란 소리야? 루트 3 대 2루트 3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상황 자체가 어때? 완전히 똑같아졌지. 또 A랑 B랑 C의 비율을 줬어. 길이의 비율을 주고 사인 A값, 코사인 A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풀어달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코사인 A값이 얼마가 되는지는 계산해보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A값은 뭐가 되냐면 6분의 파이값을 갖는다.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됐죠? 오늘은 양이 굉장히 많아. 34문제란 말이야. 그죠?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제라고 하고, 제가 4대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AD가 4, 얘가 4, 그 다음에 BE, 얘가 3, 그 다음에 CF, 얘가 2라고 줬어. 그죠? 좀 확대해서 볼게. 자,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4K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현재 3K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지금 2K 이렇게 준 건가 봐.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봐봐. 여기는 이 삼각형이라, 여기는 이 삼각형이 뭐야? 닮음이죠.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 그러니까 2대 1이니까, 다시 2대 4, 1대 2니까,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는 몇 배 차이 나겠어? 요 길이랑 요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지금 두 배 차이 난다. 이런 거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야. 그죠?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와 또,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가 또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두 배 차이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코사인 세타 값이 궁금했거든, 얘들아. 그지? 코사인 세타 값이 궁금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일단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천천히. 자, 여기는 얘를, 봐봐. 여기는 얘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3x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여기 3x. 그러면 얘들아, 봐봐. 지금 이 삼각형과 여전히 이 삼각형도 뭐야? 닮음이고요. 그지? 여기는 얘가 3대 4 닮음이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뭐가 되겠어? 4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는 지금 현재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이니까 지금 1대 2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된다? 6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러면 봐봐. 여기 3x 그 다음에 여기는 얘 4x, 여기는 얘 6x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삼각형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삼각형 기준으로 세 변의 길이의 뭐가? B가 완성이 됐어. 그렇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는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좀 심플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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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데 얘가 3대 4대 6이고 여기는 이 세타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니까 이거 가지고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어? 두 배에 6 곱하기 3에다가 6에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16 4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계산해 주게 된다면 얘는 36분의 29가 나온답니다. 오케이? 이렇게 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닮음을 정확하게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7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A가 2고요. C가 1일 때 C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네. 그러면 삼각형을 한번 좀 그려볼 건데 보자. 여기는 얘에다가 A를 박을게. 이렇게 잠깐만요. 어떻게 잡을까? 여기는 요 길이를 지금 현재 2라고 고정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를 지금 현재 1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A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C겠죠? 여기는 얘가 B.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현재 관심 있는 거는 요게 관심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뭘 준 거냐면 그냥 이 길이가 1입니다. 이 길이가 2입니다. 여기는 요 각도가 몇이 되는지는 전혀 몰라요. 지금 이런 상황을 준 거거든? 그럼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하냐면 여기에 지금 2자리가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이 1자리인 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반지름이 1자리인 원 이렇게 생각해봐. 그리고 A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야 라는 생각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죠? 무슨 말이냐면 반지름이 1자리니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1이 되면 여기는 얘가 A가 되는 거고 그때 여기는 요 각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A가 여기 있었다면 지금 요렇게 된다는 소리고 요 각을 구해주면 된다는 소리. 그지? 이렇게 해서 이 각의 범위가 지금 현재 궁금했던, 이 각의 범위가 궁금했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버리면 여기 일직선으로 가버리면은 여기는 이 각의 크기는 A가 되면서 0이 되면서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얘도 안 될 거야. 그럼 얘가 조금이라도 빗겨나 있어. 여기 빗겨나 있어.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치?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얘는 0보다 좀 커지는 거니까 결국 C의 범위는 0보다는 커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럼 최대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 여기는 얘를 이렇게 돌려봐요. 이렇게 돌려봤을 때 얘가 가장 커져. 이 각이, 요 각이 가장 커지려면은 당연히 여기서 뭐 하는? 여기서 원에 접하는, 그지?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어야 합니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 이쪽으로 접할 때 A가 있으면 그때 각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뭐였어? 2였잖아. 근데 여기는 요 길이가 1이었거든. 그러면 2대 1이고 수직이니까 이거 몇 도야? 30도. 그지? 여기는 얘는 6분의 파이까지 최대 6분의 파이까지는 커질 수 있겠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우리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각형 ABCD에서 AD랑 BC가 평행합니다. 라고 줬어요. 일단은 이렇게 그냥 평행선 두 개만 대충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5래요. 그죠? 여기는 얘를 내가 A라고 잡고 B는 D는 5네. 여기도 5네. 그러니까 여기가 한 5쯤 되게끔 이렇게 D 잡고요. 이렇게 5다. 그지? 그 다음에 AB 길이가 5니까 여기도 한 2쯤 되게 이렇게 B 잡으면 될 것 같고. 그지? 5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BC의 길이. BC의 길이는 11이랍니다. 한 2쯤 되겠다. 그지? C 해서 이렇게 1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가 마지막으로 7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 사각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서 AC의 길이,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야. 그죠? 됐죠? 그러면 봐봐.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될까? 이걸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여기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각을 안다면, 이 각을 알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이도 알고 있고 여기는 요 길이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요 길이는 이 길이는 구할 수 있는 길이야. 제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요 각의 코사인 값을 난 현재 지금 현재 구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저기는 쟤는 얘는 좀 그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봐봐.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 오케이?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 그러면은 여기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을 이렇게 등강 도려내면 여기는 이 삼각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얘가 이렇게 5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7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11에서 5가 빠진 거니까 얘가 6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얘가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얘가 지금 A랑 D랑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여기는 얘가 C인 상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돼요? 여기는 얘를 이렇게 도려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여기 갖다 붙이면 똑같은 모양의 삼각형이 될 거고 여기는 요 각이랑 요 각이랑 여기는 요 각은 당연히 똑같은 각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 상황, 이거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여기서 코사인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 B를 여기다 한번 구해볼까요? 코사인 B는 두 배에 5 곱하기 6에다가 얘는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7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여기는 얘를 계산해보면 얘는 5분의 1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 여기는 얘 코사인 값이 5분의 1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됐죠? 아 그러면 봐봐. 이 길이가 하필이면 5였어. 그럼 이 길이는 당연히 뭐겠어? 1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뭐가 되겠니? 24, 루트 24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길이가 11이 된다 라고 생각할, 아 11이니까 얘가 10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AC의 길이가 궁금했으니까 여기 있는 얘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루트가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 제이코사인 법칙 쓰려고 했더니 수선발 내린 길이도 알고 이 길이도 깔끔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얘는 루트 뭐가 됩니다? 12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 루트 31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인데 이거 구해놨네. 그지? 여기는 얘는 AH의 길이, 여기 얘는 루트 24, 얘는 2루트 6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됐나요? 다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지금 사다리꼴이잖아. 사다리꼴. 나는 지금 윗변도 알고 밑변도 알아요. 이거 두 개 더하면 16, 걔를 2로 나누니까 8. 에다가 여기 2루트 6을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16루트 6이 되는구나.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넘어갑니다. 9번. 자, 사각형 ABCD의 외접원에 대해서 호 AB, 그 다음에 BC, CD, DA가 각각 2, 3, 5를 만족한다.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뭐 하나의 원이 있었나 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일단 2, 2, 3, 5잖아. 그지? 그러면 이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랑 비례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2K랑 그 다음에 2K랑 그 다음에 3K랑 5K 세트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360도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가 2파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12K죠. 여기는 얘가 2파이 이렇게 된 거야. K값은 뭐가 된다? K값은 6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여기다 2K라고 하는 건 얘는 60도짜리를 의미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원의 중심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60도 정도 되게 이렇게 돼. 얘가 A면은 얘가 B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여기 여전히 지금 2K니까 60도. 여기 요렇게 또 비슷하게 여기 얘 C가 잡히는 거고. 그죠? 됐나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이렇게 60도, 이렇게 60도. 그죠? 6분의 파이.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그치. 여기는 얘가, 얘 3배니까 2분의 파이, 90도가 되겠다. 그치? 여기는 90도가 되게, 이렇게 D가 잡힐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6분의 5파이니까, 지금 그림상 좀 되게 어색해졌네. 그치? 그림이 좀 어색해졌어. 다시. 요쯤을 한, 요렇게 해가지고, 한 요쯤 60도를 요렇게 잡을게. 60도 한 요렇게 잡고, 여기는 얘 90도니까 요렇게 잡고, 이렇게 잡자. 여기는 얘가 B, 여기는 얘가 C, 이렇게 얘가 3분의 파이,
여기는 3분의 파이, 여기는 3분의 6분의 6분의 5파이, 그렇죠? 150도. 여기는 얘가 현재 D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돼요. 그렇지? 그럼 그렇게 A, B, C, D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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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이, 뭐야,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 봐봐. 나는 요 각도도 알고, 요 각도도 알고, 요 각도도 알고, 요 각도도 아니까 나는 뭐만 알면?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끝나요. 그치?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은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을 거고,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끝난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반지름의 길을 내가 R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길이가 몇이었으니까? 2였으니까. 그죠? R 세타가, R 세타, 3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2라는 소리니까, R 값은 파이분의 6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 그치? 이렇게, 반지름도 나왔어요. 반지름은 파이분의 6입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결국 뭐가 되겠어?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그치?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사인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마지막으로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사인 뭐야? 6분의 5파이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어차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다 공통으로 묶이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얘 제곱이죠. 그냥 파이 제곱에 36입니다. 일단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이제 사인 이거 사인 이거 사인 이거 사인 이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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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계산해주면 계산된 결과가 답입니다 라고 생각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걔를 계산한 결과는 단순 계산이니까 이것도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 파이의 제곱분의 9에다가 3 플러스 2 루트 3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넓이 구해줄 수 있는 거야. 됐습니다. 다음 우리 10번으로 가볼까요?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AB의 길이가 1이고 BC의 길이가 2고 CD의 길이가 3이고 DA의 길이가 4였어. 이렇게 됐을 때 뭘 구해주세요? 뭘 구해주세요? 제 1번, 2번, 3번, 4번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줬네요.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한번, 원을 한번 정성스럽게 그려보세요. 그지? 그 다음에, 요 길이의 비가 1대 2대 3대 4니까 좀 적절하게, 얘는 아까처럼 호의 길이가 아니니까 이거, 뭐야, 중심과의 크기의 비율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 길이들이 1대 2대 3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하나, 얘 두 배 정도 되게, 이렇게 하나, 얘 3배 정도 되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걔 4배 정도 되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여기다 A 잡고요 여기 B 잡고 여기 C 잡고 여기 D 잡으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뭘 구해달래? AC의 길이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해달라고 그지? 요 길이를 보자 이 길이가 1이고 여기는 이 길이가 2예요 여기는 이 길이가 3이고 여기는 이 길이가 4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단 쟤를 구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접사각형을 봤을 때 해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내가 각을 세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그죠? 그러면 봐봐 얘들아 지금 이 길이 알고 이거 그지? 이 길이 알고 이거라고 한다면 나는 이 길이에 대한 식을 두 개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이 길이의 제곱. 이 길이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빼기 두 배에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되나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여기서도 똑같이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4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두 배에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거에 코사인 값은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뭔 소리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잖아. 그죠? 왜? 여기 얘가 1, 4분면의 각이라고 친다면 2, 4분면의 각이니 코사인 값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얘를 쓱쓱쓱쓱 지워서 쓱쓱 지워서 이거 플러스의 코사인 뭐라고 세타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7분의 5가 나와요. 오케이? 계산해보면 7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그럼 얘 7분의 5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뭘 구할 수 있겠어? 내가 원래 궁금했던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AC의 제곱은 뭐가 되면서? 1제곱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2배에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는 얘가 7분의 5였으니까 여기는 얘를 계산해주면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구한다면 여기다 루트까지 이렇게 루트까지 씌워주면 이 계산 결과는 뭐가 되냐면 7분의 2루트 6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1번 답이 되겠죠. 됐나요? 아 잘못했네. 7분의 55가 나와. 7분의 55. 여기에 루트 이렇게 나와.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거 유리화해서 답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ABC래. A, B, C니까 요각이네, 그지? 요각에 뭘 구해주세요? 사인값 구해주세요. 그럼 나는 코사인 세타 값을 알고 있으니까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지? 얘는 지금 현재 여기가 7이고 여기는 얘가 5예요. 순서발 내렸을 때 여기는 얘가 궁금한 겁니다. 그지? 그럼 얘는 루트 24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는 7분의 루트 24, 2루트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얘가 2번 문제의 답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이제 3번으로 가서 A, C, B잖아. A, C, B니까 이제는 요각, 요각에 뭐가 궁금한 거야? 여전히 사인 값이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가 루트 뭐야? 7분의 55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한 세트가 마련이 돼 있고, 그지? 이렇게 한 세트가 마련이 돼 있고, 또 뭐가 마련되어 있어? 여기는 얘랑 얘. 이렇게 해서 요거가 마련되어 있잖아. 그지? 됐습니다. 아니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이것도 마련되어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각에 대한 사인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사인 저거를 그냥 사인 뭐라고 할까? 알파라고 하자. 사인 알파분의 1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사인 뭐야? 세타분의 루트 7분의 55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사인 세타 값은 뭐였으니까? 얘였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서 여기는 얘를 구해주면 그 사인 알파라고 하는 이 값은 뭐가 되냐면 여기 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루트 300. 몇이야? 385분의, 385분의 2루트 6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했고. 그럼 이제 마무리로 이제 뭐 할 거야? 여기는 이 넓이를 구할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선생님이 계산 과정을 일부러 안 보여주고 있어. 시간 관계상. 오케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푸는지만 정확하게 판단해주고 너희가 직접 한번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음 여기 사각형의 넓이가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이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 각에 대한 정보를 나는 알고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여기 사인값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에다가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뭐가 돼요? 4 곱하기 3에다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잖아. 그치?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은 어차피 약분 약분 될 거고 약분 약분 되면은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7 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구했던 이 값에 7배를 해주면 답이 된다. 그래서 얘는 2루트 6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우리 1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B가 2고요. 그다음에 C가 3이고 A가 60도래. 그죠? 얘도 한번 그림을 그려 볼까요? 삼각함수는 진짜 정말로 많이 그려 줘야 돼. 얘가 60도입니다. 그다음에 얘가 지금 2였어. 여기 얘가 현재 3이었어. 이게 A였어. 그래서 요렇게 B가 A니까 얘가 B겠네. 그지? 얘가 C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다음에 AB의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얘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쓱 그어주면 여기는 요점이 P입니다.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아요. 그럼 일단 얘들아 여기는 얘가 2대 3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얘 대 얘도 2대 3이겠지.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는 먼저 뭐야? 1번 첫 번째 BC가 궁금한 거야. B
BC는 그냥 단순하게 이 길이잖아. 그지? 이 길이는 여기는 요 각을 알고 여기는 얘를 알고 얘를 하니까 제이 코사인 법칙 한번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BC의 제곱은 뭐가 돼?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겠나. 그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는 얘는 4 더하기 9 빼기 6이 되니까 이게 얼마야 그럼? 7인가요? 그지? 그러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됩니다? 루트 7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AP랑 BP를 구해주세요. AP랑 BP. 그럼 BP는 쉽잖아. 그지? BP는 먼저 구하고 갈까? 얘는 지금 전체를 5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7의 5분의 3배가 될 거야. 이렇게 그냥 BP 값은 구해주면 될 것 같다. 그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AP의 길이를 구할 건데 AP의 길이 요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이게 많이 활용되는 문제야. 여기는 요 가운데 이제 얘가 궁금해. 여기는 얘는 지금 현재 이게 30도예요. 그지? 여기는 얘도 현재 30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은 우리 뭐 할 거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야 라는 조건을 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삼각형 ACP 더하기 삼각형 APB 이렇게 한 게 삼각형 ABC야 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쓸 거거든. 그럼 첫 번째 여기는 얘의 넓이는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여기는 이 길이 모르니까 X 그럼 X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 ABC 얘는 2분의 1 곱하기 뭐가 돼요?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도가 될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미정계수는 X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식을 통해서 X 값을 구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약분하고 잘 계산을 해주면 그 계산 결과는 4분의 6루트 3이 나 5분의 6루트 3이 나온다고 합니다. X값은. 오케이? 이렇게 계산만 해주고 넘어갈게요. 됐습니다. 12번으로 가보자.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B가 7이고 C가 3입니다. 그 다음에 B가 120도라고 줬어요. 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놓고요. 여기는 얘를 B라고 잡을까? 120도니까 한 이쯤 되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 길이가 현재 얼마입니다. 이 길이가 7입니다.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가 3입니다. 이렇게 줬네. 이제 여기는 요기 길이가 몰라. 이렇게 줬. 얘가 지금 A라는 각이고 여기는 요기가 B입니다. 이렇게 된 C입니다. 이렇게 된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A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뭘 구해주세요? A를 구해주세요. 나는 여기는 얘가 120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제이코사인 법칙 한번 써주면 되겠죠? 얘는 49는 9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20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지? 약분.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럼 결과적으로 a제곱 더하기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여기는 8이랑 5랑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 양수값 5가 나오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a값은 5였습니다. 요거는 5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삼각형 넓이는 ABC의 넓이 S 얘는 2분의 1 곱하기 뭐야?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20도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여기는 이 값이 2분의 루트 3일 테니까 그지? 그럼 얘는 4분의 15 루트 3이 되면서 이번 문제 답은 4분의 15 루트 3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3번 문제.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그지? 외접원의 반지름.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 먼저 구하자, 얘들아. 그지? 외접원의 반지름은 그냥 단순하게 사인 법칙 한번 쓰면 되잖아. 그래서 사인 120도 분의 7. 여기는 얘가 2r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죠? 여기는 이 값이 2분의 루트 3이잖아. 2분의 루트 3분의 7. 여기는 얘가 2r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얘는 루트 3분의 7, 그치? R 값은 뭐가 됩니다? 3분의 7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다음, 이제 내접원의 반지름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내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이제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생긴다는 소리잖아. 그치?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생긴다는 소리고, 접점, 접점, 접점. 그치? 그러면 여기는 이 반지름을 R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여기는 얘는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좋죠. 그치? 넓이는 아까 뭐였어? 4분의 15 루트 3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렇게 각 꼭지점에 이렇게 선분을 연결해가지고, 그지?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요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요 삼각형의 넓이로 접근하려고 하는 건데,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얘가 밑변, 여기는 얘가 수직 반지름 R,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 있는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R이 될 거야. 그죠?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R이 될 거고, 밑변 가지고, 그지?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R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에다가 3 더하기 5 더하기 7의 R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이게 15잖아요. 그치? 그럼 15, 15 약분시켜버리고 2, 2 약분시켜버리면 R이라는 값은 뭐가 됩니다? 2분의 루트 3이 되는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가 3번 문제의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내접원의 중심을 5라고 여기 5라고 했을 때 이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지? 그럼 우리는 이 길이를 알고 있잖아.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그죠? 2분의 루트 3. 그러면 봐봐. 여기는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얘들아, 여기는 얘가 120도니까 이게 60도일 거라고. 그지? 그럼 얘가 60도니까 얘랑 얘는 루트 3분의 1 차이가 나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5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주면 되겠다. 내가 궁금한 A5의 제곱은 얘는 뭐가 돼요? 2분의 5니까 4분의 25,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면서 얘는 뭐가 돼요? 4분의 28 이렇게 되겠다. 그지? 얘는 7이네요. 그래서 요 길이는 루트 7이 되는군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가고요. 13번.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A랑 B고요.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줬을 때 사각형에 대해서 넓이 구해주세요. 이거는 우리 개념으로 잡고 있어야지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 이렇게 못생긴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대각선이랑 여기는 이 대각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사이에 끼인 여기는 이 각을 세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죠? 이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줬을 때 이런 뭐가 생겨? 평행사변형이 생긴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는 이각이 세타니까 여기는 이각이 여전히 세타가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럼 결국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사인 세타 한 게 사각형의 넓이잖아. 그지? 이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넓이가 각각 같으니까 여기는 요 넓이는 뭐가 된다?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는 요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A, B에다가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공식으로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죠. 여기는 이 사각형 중에서 나는 대각선 두 개를 알고 있어. 대각선의 길이 하나가 A고 하나가 B였어. 그 다음에 사이 끼인 각을 알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넓이는 2분의 1의 A, B의 사인 세타가 된다. 이게 1번 문제의 답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죠? 다음 2번 문제.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얘들아. 다음 2번 문제로 가서 A 더하기 B가 몇이래? A 더하기 B가 4래요. 그 다음 세타가 60도래. 그치? 그럼 넓이는 얘들아 2분의 1 A, B에다가 사인 60도가 되잖아.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치? 그럼 얘는 4분의 루트 3 뭐가 돼? A, B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A 더하기 B가 4라고 줬으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산술기하 평균 한 번만 써주면 왜? A랑 B는 양수니까. 그죠? 루트 A, B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가 4였으니까 이게 2가 되고 양변 제곱하니까 4가 되겠죠. A, B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4였으니까 여기는 얘의 최대값은 뭐가 된다? 얘는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그게 2번 문제의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14번. 자, 해발 150m인 지점 A에서 산꼭대기를 올려다본 크기가 가위 크기가 30점입니다. 해발이라고 하면 높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면이 이렇게 있었어라고 생각. 그러니까 바닷물이 있었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150m에 있는 여기 얘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어딘가에 지금 뭐가 있었어? A라는 점이 있었어. 이렇게 된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산꼭대기를 올려다본 가위 크기가 3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30도만큼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어딘가에 지금 산꼭대기 P가 있었어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에서 이 P를 향해서 수평거리 600만큼 갔어. 그죠? 600만큼 갔어. 여기가 600입니다. 그 다음에 해발이 15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00만큼 더 가겠네.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가 지금 이제 100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요 지점이 현재 B예요. 그지? 얘가 600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얘가 B입니다. 그럼 이랬을 때 여기서 얘를 올려다 본 가의 크기, 이 가의 크기가 45도군요 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나한테 주고 있었던 거야. 그죠? 그리고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산은 해발 몇 미터인지 궁금해.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봐봐.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한다면 그냥 X에다 더하기 250 이렇게 해주면 얘가 해발 몇 미터인지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X만 구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얘기잖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45도거든? 그러면 1대 1대 루트이니까 이 길이 역시 X. 그럼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이 길이가 X. 여기는 이 길이는 100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런데 여기는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는 얘는 얘가 몇 도? 30도래. 그치?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루트 3배 차이 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x 더하기 100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루트 3배를 해주면 그 결과가 600 더하기 뭐가 된다? x가 된다라는 식을 통해서 우리는 x 값을 얻을 수 있을 거고. 그치?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1의 x는 600-100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값은 뭐가 된다? 루트 3-1분의 600-100루트 3이 된다. 이거 유리화 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해발 몇 미터인지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해준 결과가 250 루트 3에다가 더하기 400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답만 이렇게 써놓고 넘어갈게요. 됐죠? 다음 넘어가서 15번 가볼까?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거리가 500이고 경사도가 37도인 A랑 B가 있는데 이렇게 A랑 B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우회도를 만들려고 한대. 근데 여기는 이 각도를 12도, 여기는 이 각도를 12도가 되게끔 만들려고 한대. 그때 이 도로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줬어. 그래요. 그래서 사인, 이건 좀 써놓고 가자. 사인 12도는 0.2로 계산할 거고 사인 37도는 여기는 0.6으로 계산할 거래. 그죠? 그리고 그림을 좀 한번 확대해 볼게요. 그림을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그럼 볼게. 그럼 봐봐.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는 요 길이 A라고 할게. 그럼 여기는 요 길이 B라고 하자.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현재 궁금한 거잖아. 맞아요? A랑 B. 잘 안 보이나요? 여기 B야. 이렇게 B. 여기 얘가 A. 이렇게 된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뭘 이용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 일단은, 여기 이 길이를 줬지. 이 길이 500입니다. 라고 줬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얘,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지금 이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지? 대신에, 잘 봐봐. 여기는 요 길이 있지.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는 이 길이가 현재 이 길이일 거 아니니 얘들아. 맞아요?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가 똑같겠지. 이게 지금 이렇게 평행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랑 이게 평행한 거니까. 그럼 결국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이 길이에요. 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를 잠깐 살펴보면 얘는 B, sin 12도잖아. 그렇지? 왜냐면 얘가 B고 여기는 얘에서 얘가 12도였으니까 얘랑 얘의 사인 관계.
그치? 마찬가지.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그럼 요 길이는 a 곱하기 sin 12도가 되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하면 얘는 a 더하기 b에 뭐가 된다? sin 12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근데 다시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얘는 500에다가 sin 37도를 곱한 거잖아. 그치? 얘 계산 결과는 500에다 뭐가 된다? sin 37도가 된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소리야. 내가 궁금한 건 a 더하기 b였으니까, 그죠? sin 12도는 0.2였고요. 그 다음에 sin 37도, 여기는 얘는 0.6으로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얘랑 얘랑 약분해버리면 3이 될 거고, a 더하기 b는 결국 뭐가 된다? 1500이 된다.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서 어떤 조건, 그러니까 어떤 걸 내가 식으로 만들 건지에 대한 그런 관찰을 충분히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된 거고, 그죠? 이제 실력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16번입니다. 자, 중심이 O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라고 줬어요. 일단은 원이 하나 필요하겠네, 그지? 원 하나 크게 그려주고요. 원의 중심 이렇게 잡아줄게. 그 다음에 AOB가 COD의 가격이 3배래. 그러니까 AOB가 더 커야 되죠. 3배만큼.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대충 A를 잡아볼까? 그 다음에 B를 뭐 한 이쯤에다가 잡아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렇게 요렇게 되는 이거의 3분의 1 정도가 되게 여기다 C랑 D를 대충 한번 잡아보자. C랑 D를 C, D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요가의 크기를 요가의 크기의 3분의 1이 되게 이렇게 지금 현재 잡아놨어요. 그지? 그래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본다면 여기는 얘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렇게 생긴 사각형일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CD의 길이 이 길이 현재 10이라고 줬네. 그지? 그 다음에 AC ABCD니까 얘가 C겠네. 얘가 D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AC 요렇게 그 다음에 BD 아 그림이 망했네요. 그죠? 얘가 말도 안 되지만 수직입니다. 이렇게 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가 수직입니다. 이렇게 준 거야. 됐죠? 그럼 그랬을 때 원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아 원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니까 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라는 얘기고 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당연히 나는 사인 법칙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자, 사인 법칙을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세트를 완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10이라고 주어져 있는 얘를 기준으로 삼각형을 하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후보가 될 만한 게 이 삼각형 아니면 이 삼각형 이렇게 두 개가 있겠다. 그지? 원 내접 삼각형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되나요? 그럼 봐봐. 자, 여기는 요각의 크기의 반이겠죠. 그지? 얘는 지금 중심각, 얘는 원주각. 그 다음에 여기는 요각의 크기의 반이겠죠. 중심각, 원주각이니까. 근데 얘랑 얘랑 3배 차이 나니까 얘랑 얘도 몇 배 차이 나겠어? 3배 차이 나.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제? 그지? 이렇게 된 거지. 3배,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3배 차이 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세타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내가 뭐라고 하면 3세타라고 이렇게 잡아도 괜찮겠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수직이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그 4세타라고 하는 게 결국 뭐겠어? 2분의 파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세타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얘는 8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 그지? 이렇게. 그럼 우리가 뭘 완성했어? 여기는 이거 하나다, 요거 하나다. 이렇게 한 세트를 완성했잖아. 그지?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뭐가 돼요? 사인, 세타분의, 10. 여기는 얘가 2R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요거 약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지? 얘를 제곱해서 파이를 곱해주면 원의 넓이가 될 거고, 사인, 세타는, 사인, 좋네. 사인 8분의 파이는 2분의 뭐라고 줬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줬어. 이거 분의 5야. 그지? 그럼 이걸 제곱한 거에다가 파이를 곱해주면 답이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계산만 해주면 되고요. 어차피 여기는 얘 제곱하니까 이중근호 풀 필요도 없어요. 제곱하면 알아서 근호 풀릴 겁니다. 그지? 그래서 계산해 준 결과는 50배 2 플러스 루트 2 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만 써주고 넘어갈게요.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17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다음이 성립함을 좌표를 이용해서 증명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다가 잘 올려놓고 뭔가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대충 삼각형 이렇게 하나 올려놓을까요? 얘가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얘를 그냥 A라고 할게. 얘를 B라고 하자. 여기 얘를 C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뭐가 되는 거고? C가 되는 거고.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B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뭐가 되는 거야? 뭐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 1번을 증명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봐봐. 내가 어차피 이 길이를 가지고 생각해. 요 길이. 그러면은 여기는 얘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얘는 얘 컴마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별로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얘가 뭘까? C에다가 뭐가 되겠어? C에다가 sin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지? 근데 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얘는 B에다가 뭐가 되겠어? sin C가 됩니다. 그지? 그럼 얘는 B에다가 sin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 sin C는 C 다시 C sin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요거 넘어가고 요거 넘어가면은 얘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증명을 했고요. 그렇지? 그럼 여기는 이 자리를 바꿔가지고 여기는 얘로 B라고 하고 뭐 A라고 하고 C라고 해서 한 번 더 하면은 다른 관계를 또 얻을 수 있을 거고 똑같은 과정에 거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겠죠? sin A분의 A 이렇게 추가가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다. 됐죠? 다음 2번.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제이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피타고라스정.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피타고라스정이잖아. 그죠? 이렇게 보면,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얘가 왜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증명도 피타고라스 정리 가지고 하거든. 다시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요점의 좌표는 뭐야? C 코사인 B에다가, 그지? C 사인 B란 말이야. 되나요? 그럼 봐봐.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현재 C 코사인 B란 소리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가 C 사인 B란 소리거든. 됐나요?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겠어요? 여기는 요 길이가 A-C 코사인 다시 C 코사인 B가 되겠죠. 해서 얘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B제곱은 해서 나오는 식이 나오겠네. 지금 이 세팅에서는 그렇게 나오겠네. 여기가 A였다면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이걸로 증명 대신할게. 그럼 얘는 B의 제곱은 얘 제곱, 그지? 그럼 C제곱 sin 제곱 B, 그지? 더하기 A-C의 cosine B, 이거 전체 제곱 이렇게 흘러갈 거고. 그럼 여기는 얘는 C제곱 sin 제곱 B에다가, 그죠? 더하기, 됐나요? 자, 여기 A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C제곱 cosine 제곱 B에다가 마이너스 두 배의 AC에다가 코사인 B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A제곱, 여기는 얘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C제곱, 그지?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B제곱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을 증명했어. 그러니까 여기 위치만 바꿔서 얘를 A라고 해주기만 하면 돼요. 얘를 B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놓고서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똑같은 식이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증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18번 가보자.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는 하나 팁을 좀 줄게, 얘들아. 그러니까 삼각형에 대한 결정, 삼각형을 결정하고 싶어. 그럼 얘는 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변으로 결정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각으로 결정하는 건 뭐야? 두 각의 크기가 같았다면 이등변 삼각형, 그지? 세 각의 크기가 같았다면 정삼각형, 그 다음에 한 각이 90도였어? 직각삼각형,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각을 이용하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웬만하면 안 나와요. 여기는 얘는 보통은 변을 이용해서, 변의 관계를 이용해서 뭐 A랑 B랑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된다 이러면은 뭐는
직각삼각형. 뭐 A는 B는 C다. 이러면은 정삼각형. 이런 느낌으로 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정보 중에서 사인을 줬다. 뭐 사인 A를 줬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코사인 A를 줬어. 그러면 각에 대한 정보를 준 거니까 걔를 변에 대한 정보로 변형을 시킬 필요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우리 사인 A분의 A가 뭐가 된다? ER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요거랑 요거랑 자리를 바꿔버리면 얘는 ER분의 뭐가 돼? A가 됩니다. 요렇게 변형해서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J공식, J법칙, 얘는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런 형식으로 변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B였으면 얘가 B면 되고요. 얘가 B였으면 얘가 AC, AC, B 이렇게 바뀌면 되겠지. 이렇게 각에 대한 정보는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봐봐. 자, 1번 문제는 탄젠트니까 얘는 코사인 A분의 뭐야? 사인 A죠. 사인 제곱 b야, 그지? 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또 뭐야? 코사인 b분의 뭐가 돼요? 사인 b 여기다가 곱하기 사인 제곱 a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사인 값은 0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사인 값이 0이 되는 건 0과 파이, n 파이 이런 형태니까, 그죠? 그래서 사인은 하나 약분시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인 하나 약분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넘어가고 이거 넘어갈까요? 그럼 얘는 sin b 곱하기 cosin b가 되고요. 그지? 그 다음에 sin a 곱하기 cosin a가 됩니다. 이렇게 식을 바꿔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여전히 여기는 얘는 각에 대한 성질이니까, 각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를 이제 바꿔주는 거야. 얘를 이제 er분의 b 이렇게 곱하기.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얘는 e 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됐나요? 마찬가지죠. 얘는 사인이니까 ER분의 A 곱하기 얘는 EBC분의 뭐가 돼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변형을 시켜버리면 똑같은 것들 ER, ER 약분에서 없애버리고 E랑 E도 약분에서 없애버리고 C, C 약분에서 없애버려. 됐나요? 그러면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A는 이쪽으로 넘겨버릴 거고 B는 이쪽으로 넘겨버린다면 여기는 얘는 B의 제곱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지? 얘는 A제곱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는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4제곱이고요. 됐나요? A제곱 B제곱 더하기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4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그러면 a제곱 a제곱 b제곱도 없어지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a4제곱을 넘길 거고 얘를 이쪽으로 가져올게. 그러면 a4제곱 마이너스 b4제곱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c제곱으로 묶어가지고 얘는 a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될 거야. 됐나요? 다음, 여기는 얘도 a제곱 빼기 b제곱에다가 뭐가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얘란 소리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얘가 0이거나 즉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거나 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됩니다. 여기는 얘가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a는 b란 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그거거나 또는 이거는 뭐야? B변이 C인 B변이 C인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결정하는 거구나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다 마찬가지 이야기고 결국 인수분해 누가 누가 잘하나 식 누가 누가 잘 정리 잘하나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요 1번 문제에서 요 흐름만 잘 잡으면 되는 거니까 2번, 3번, 4번 여기 있는 얘는 풀이 생략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너희가 직접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러니까 보통은 있잖아 여기 ER이라고 하는 ER이라고 여기는 얘가 좀 거슬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 R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약분돼서 사라질 운명이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봐. ER분의 B, ER분의 A 이렇게 되면서 ER 약분돼서 사라지겠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인데,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일단 4번만 봐도 ER분의 어쩌고 ER분의 어쩌고 ER분의 어쩌고는 그 ER 다 없애버릴 수 있단 말이야. 이쪽이 0이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다 정리할 수 있는데 얘는 어때? 얘는 그게 안 되죠. 그렇지? 왜냐면 이쪽에만 ER, ER이 가지고 있는 ER, ER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여기는 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1-코사인 제곱으로 1-코사인 제곱으로 바꿔놓고 생각해 주면은 완전 제곱식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한번 너희가 직접 도전해보고 안 되면 따로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알겠죠? 지금 벌써 그 몇 분이에요? 1시간 10분째 지금 강의를 찍고 있잖아. 그죠? 근데 아직 반 정도밖에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19번. 다음 보자. 삼각형 ABC에서 A 더하기 B분의 C가 C 더하기 A분의 B는 1 이렇게 줬대. 그렇지? 그러니까 A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C 더하기 A분의 B 여기는 이 결과가 1입니다. 이렇게 줬대. 그래서 여기는 얘를 통분을 해줘요. 여기는 얘를 통분을 해주면 얘는 뭐가 돼? A 더하기 B C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고 그지? C에다가 C 더하기 A B에다가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야. 얘가 1이야. 그죠? 그럼 요거 이쪽으로 넘겨버리고 전개하자. 그럼 제곱 더하기 AC 그 다음에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될 거고 넘어간 거 전개해주면 AC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C 더하기 AB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AC, AC B제곱은 살아있죠. B제곱은 살아있고요. 그죠? AB, AB 이렇게 사라지네.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C가 돼요. 그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착한 사람들 눈에만 얘가 보이지 않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코사인 A가 1이었군요. 이런 뜻이겠네. 이해돼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을 잘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되고 J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생각해본다면 저렇게 될 테니까 이 코사인 A는 1일 수밖에 없어. 그럼 무슨 말이겠어? 코사인 A가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그럼 A는 몇이 된다? 얘는 3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3분의 파이입니다가 되는 거고요. 됐죠? 다음.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지금 뭐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가 지금 3분의 파이인 거잖아.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A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A 뭐 아무데나 B 잡고 아무데나 C 잡자. 그럼 여기는 얘가 C 여기는 B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다시 얘가 뭐가 되겠어? 얘가? 루트 7C가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 사인 C를 구할 수 있겠네.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가 나온 거니까. 그지? 그래서 사인 A, 3분의 파이, 요거 분의 루트 7C는 뭐가 돼요? 사인 C분의 C가 되겠지. 그럼 C, C 약분해서 없어질 거고, 여기는 얘가 뭐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지? 2분의 루트 3분의 루트 7. 여기는 얘가 사인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사인 C는 뭐가 됩니다? 얘는 2루트 7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즉 얘는 14분의 루트 21이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리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난 이제 2세트 가지고 사인 B를 구하고 싶어. 그지? 그럼 얘는 그냥 여기다가 있잖아. 원래 여기 줬던 식 여기다가 A제곱, A 대신에 뭘 넣을 거야? 루트 7C를 넣을 거야. 그게 7C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C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는 B제곱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6C제곱이 뭐가 되면서? 0이 되면서 얘는 3이랑 2랑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3C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또 뭐가 된 거야? 3C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돼. 되니? 그래서 똑같이 사인 법칙까지 한 번 더 하면 당연히 제 3배, C의 3배가 될 게 분명하잖아. 그치? 그래서 사인 B는 14분의 3루트 21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다음 이제 2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번. 보자.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있는 정 P에 대해서 PA가 5고요. 그 다음에 PB가 3이고 PC가 7일 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정사각형 하나 필요하니까 정사각형 하나 대충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적당하게 한번 잡아보자.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는 얘가 B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C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D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PA가 5래요. 그지? PA가 5고 여기가 3이고 제가 7이니까 어디쯤 잡힐까? 한 이쯤 잡힐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5가 될 거고 PB 여기는 얘가 3이 될 거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가 7이 된다. 이렇게 준 거잖아. 됐나요? 지금 이렇게 줬을 때 한 변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나는 이 한 변의 길이가 궁금한 거야. X가 궁금한 거야. 얘가 X가 궁금한 거야. 됐죠? 그럼 봅시다.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그지? 일단 미정계수는 하나, X가 있어. 그럼 난 여기서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는 요각 있지? 여기는 요각. 요각을 세타라고 해봐. 그럼 여기는 요각이 뭐가 돼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이거 가지고 제이코사인 법칙 한 번, 그 다음 또 이거 가지고 제이코사인 법칙 한번 쓰면 식이 두 개가 되죠. 그지? 그럼 x랑 세타, 미정계수 두 개니까 세타를 적절히 소거할 수 있다면 x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제이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자. 얘는 25는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지? 마이너스 2배의 3x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지? 다음, 49는, 얘는 뭐가 돼요? 얘가 x니까, x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의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여기도 코사인.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얘는 사인 세타라고 바꿔도 괜찮겠다.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코사인 세타를 먼저 생각해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얘랑 얘를 지금 먼저 생각해볼 거야.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이 값은 얘를 넘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6x 분의 이렇게 되겠네, 그지? 6x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이거 넘어, 그지? 16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어? 사인 세타는 여전히 6x분의가 될 거고, 그죠? x제곱 마이너스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근데 저희는 저 세타는 당연히 예각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여야 돼. 그죠? 그러니까 x제곱은 16보다는 커야 되고요. x의 제곱은 40보다도 커야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x제곱은 일단은 40보다는 커야 돼. 이런 생각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변형한 이유가 뭐냐면 얘를 소거하기 위해서잖아.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1입니다. 라는 식을 써주면 얘는 36x 제곱 분의 가 되면서 x 제곱 마이너스 16의 전체 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40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잘 정리해 주잖아?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74의 x의 제곱에 플러스 928은 0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의 근은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x제곱은, 그러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6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58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제곱이 16이거나 뭐가 된다는 소리야? 58이 된다는 소리잖아. 뭔 소리? 58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근데 얘는 지금 40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얘는 안 된다는 소리고 얘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x제곱은 58이니까 내가 궁금했던 x값은 뭐가 된다? 루트 58이 되는군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됐죠? 좋습니다.
자, 2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삼각형 ABC의 외부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P는 2고요. BP는 루트 2라고 줬어. 그 다음에 APB가 45도래요. 일단은 정삼각형 먼저 한번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A고, 이게 B고, 이게 C였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APB, APB라고 하는 게 지금, 뭐래요? 45도래요. 그 다음에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이렇게 줬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일단은, 보자. A에서부터 길이가 2여야 되고, 그지? 근데 APB는 45도가 돼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45도가 되는, 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얘가 뭐가 돼? 2가 되고, 여기는 얘가 루트 2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더 크게 그려줘야겠네. 그죠? 조금만 더 크게 그려줘야 될 것 같아. 45도니까, 봅시다. 한 요 정도? 요렇게 그려주면 45도 정도 될까요? 얘가 2고, 얘가 루트 2. 요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그대로 요렇게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얘가 2고, 얘가 루트 2가 되는, 요런 상황이라면은, 여전히 45도가 되는 똑같은 상황들을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P점은 여기 하나. 그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보자. 자, 여기는 요 길이가 얘들아 2죠. 그지? 여기는 요 길이가 2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가 루트 2야. 그러니까 얘랑 얘가 지금 몇 배 차이나? 루트 2배 차이 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가 하필이면 또 45도였잖아. 그지? 그럼 필연적으로 여기는 얘가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수직이 될 수밖에 없겠네. 이해되나요? 그지?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도 이렇게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 그지? 요런 상황이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얘가 몇 도니까? 60도잖아. 그지? 얘가 60도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여기 9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90도니까, 여기는 몇 도가 돼? 30도가 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는 지금 150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요렇게는 30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됐나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건 PC의 길이니까, 첫 번째 PC의 길이는 이렇게 잡으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는 얘가 루트 2가 될 거고, 이게 정삼각형인데 얘가 루트 2잖아. 여기는 얘도 현재 루트 2라는 소리니까, 루트 2랑 루트 2랑, 그 다음에 150도,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는 PC의 길이,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충분히 구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PC의 길이의 제곱은, 루트 2의 제곱 2,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2, 마이너스 두 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얘는 코사인 뭐가 된다? 150도가 된다. 이용해서 하나 구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 자, 여기는 요 길이가 또 궁금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얘가 루트 2고, 얘가 루트인데, 얘가 30도야. 이런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PC의 길이, 제곱은, 2 더하기 2 마이너스 2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30도. 요렇게 접근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렇게 두 개 해주면 되고요. 얘는, 루트 3 플러스 1이 되고, 그죠? 여기는 루트 3 플러스 1, 여기는 얘가 루트 3 마이너스 1, 요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산 결과는 요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다.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2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꼭지점 A에서 쏘아진 빛이 BC, 그 다음에 AB, CA를 차례대로 반사한 다음에 꼭지점 A에 도달할 때 사인 세타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한번 튕겼다가 여기 한번 또 튕겼다가 여기 한번 튕겼다가 이렇게 간다는 소리네. 그렇지? 이렇게 해서 딱 B에 도달하는데 그랬을 때 뭘 구해주세요? 사인 세타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얘들아, 우리 반사된 거를 그냥 그 얘를 대칭 이동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본다면, 그렇지? 얘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거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같아야 되니까 봐봐, 그냥 여기서는 일자로 쭉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이게 대칭이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일자로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가 요 각도랑 현재 같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요 각도랑 같이. 그러니까 이거랑 같고, 이거랑 같으니까 얘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로 생각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빛을 반사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를 삼각형을 반사시켜가지고 삼각형을 반사시켜서 빛은 일자로 쭉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주면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해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현재 A, C죠 C. 여기는 얘가 A, 여기는 얘가 현재 B입니다.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대칭시켜버리면 이렇게 잡힐 거고 여기는 얘가 대칭돼서 간 거니까 얘가 현재 A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얘를 또 다시 한번 대칭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얘가 다시 한번 C가 될 거고 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칭시켜서 생각을 해준다면 이렇게 해서 얘가 B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봐봐 처음에는 얘가 어디를 BC를 통과 여기를 통과 그 다음에는 C 어디를 통과한대? AB를 통과한대. 마지막으로 CA를 통과해서 B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 각이 크기가 세타,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 이렇게 된 거. 그지? 근데 나는 사인 세타 값이 궁금한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자.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가 여전히 1일 거고 여기는 요 길이는 2분의 1이겠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일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가 이거랑 이거 더한 거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됐어? 2분의 5랑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사인 궁금한 거니까 나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도 괜찮겠다. 여기는 얘가 5가 되고 얘가 루트 3이 되는 이거에서 이 각이 세타야. 어차피 다 닮음일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 하니까 25에 3 더한 루트 28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가 뭐야? 2 루트 7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분의 얘가 사인이니까 사인 세타 값은 2 루트 7분의 3입니다. 즉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4분의 3 루트 7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나요? 루트 3이구나. 루트 2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서 다음 문제로 가보자. 자, ABC의 변 BC, 그 다음에 CA, 그 다음에 AB 위에 각각 동점 PQR이 있대. 각 A는 60도고요. A에서 BC에 대해 수산해발을 H라고 했을 때 AH의 길이가 4래요. 그랬을 때 PQR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 그럼 봐봐. 얘도 마찬가지. 얘가 여기가 A라고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가 뭐 예를 들어서 B인데 여기가 그 60도잖아 지금 현재. 그렇지? 여기 아무데나 이렇게 잡자. 여기는 얘가 B였어. 여기는 얘가 C였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BC 위에 여기 동점 P가 있다는 소리고, 그렇지? 그럼 여기 어딘가에 Q가 있다는 소리고, CA니까 여기네, 여기에 Q가 있다는 소리고, 여기 R이 있어요, 이런 뜻이다, 그렇지? 나는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현재 궁금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했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수학 상에서 했던 거죠. 여기는 얘를 이렇게 대칭을 시켜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은 현재 같겠죠. 이거 세트 알파라고 할까? 알파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는 요 점이 지금 뭐야? P' 이렇게 생각하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얘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에 대해서 다시 똑같이 대칭을 시켜버리면 얘는 현재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여기 P'라고 생각할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여전히 베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도 베타가 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요 각의 크기가 얘가 12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60도니까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120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는 지금 현재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니까 난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쭉 그어준 여기는 요 길이가 결국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여전히 이 길이랑 똑같을 테니까 그 길이를 내가 뭐 예를 들어 X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X랑 X 120도 가지고 J코사인 법칙해서 만들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X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X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 길이도 짧아져야지 이게 실제로 진짜 최소값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그 점을 내가 H라고 잡았고 이 길이를 현재 4라고 줬거든. 그럼 X라고 하는 건 항상 4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X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였다는 소리야? 4였다는 소리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얘가 4가 되고 얘가 4가 되고 얘가 120도가 되는 그때 여기 이 길이가 내가 궁금한 최소값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됐죠? 이건 J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요. 여기 얘가 몇 도? 60도니까 얘가 얼마? 2가 되고 얘는 2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괜찮겠죠. 그래서 얘는 6의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12. 그러니까 36, 48 되나요? 루트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뭐야 그럼? 뭐죠? 16 곱하기 3? 그러니까 4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이렇게 답해 줄 수 있는 문제였어요. 됐습니다. 자, 2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넓이가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A가 크기가 60도인 ABC가 지름이 2인 1에 대접한다. 일단은 1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에 대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A 하나 잡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60도 정도 되게끔 이렇게 그어서 얘를 B, 여기는 얘를 C라고 할까요? 이렇게 됐죠? 얘가 60도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BC를 구해주세요. 이거는 BC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거는 여기는 얘 반지름을 나한테 준 거니까, 그렇지? 반지름을 준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사인 법칙 한 번만 써주면 되죠. 이렇게 되겠지? 얘가 지금 2R, 4가 됩니다. 여기는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을 곱해줘. 루트 3을 곱해줘. 그럼 BC의 길이는 뭐가 된다? 얘는 2루트 3이 된다. 이건 되게 쉽게 나오네요. 그죠? 여기는 이 길이는 2루트 3이 되네요. 이렇게 구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 C, 여기는 이 길이 B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궁금한 거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줬어요. 얘가 A, 그죠? 얘가 C, 얘가 B 이렇게 된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게 궁금한 상황인데 넓이를 줬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뭐야?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60도잖아. 그치? 그럼 얘 계산 결과가 루트 3이라고 준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치? 루트 3 약분시켜버리면은 4가 넘어가서 BC가 얼마야? 4야. 요렇게 문제에서 준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치? 그 다음, 여기서 내가 뭘 하나 더 할 수 있어? 지금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J 코사인 법칙 한번 더 써줘요. 그럼 얘는 12는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요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BC는 뭐니까? 4니까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뭐가 된다? 여기는 얘가 16이 된다. 그죠? 그럼 여기서 B 더하기 C, 이거 전체 제곱은 16에다가 더하기 2배의 얘잖아. 그치? 2배의 8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24가 될 거라고. 됐어? 그럼 여기서 B 더하기 C가 뭐가 되니까? 2루트 6이 되니까. 그치? 여기는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였는데 A는 2루트 3이었고 B 더하기 C는 2루트 6이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겠네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넘어갑니다. 25번. 자, 오른쪽 그림의 점선과 같이 삼각형, 실선 한 변의 길이를 10% 줄이는 대신에 얘를 이렇게 줄였나 봐. 그다음에 여기는 얘를 P% 늘렸대. 그지?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원래 삼각형의 넓이랑 같아진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A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내가 B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 세타라고 한다면 넓이는 2분의 1 A, B에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되잖아. 근데 세타는 변함이 없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2분의 사인 세타는 앞으로 그냥 빼버리고 A랑 B, 그러니까 얘랑만 변화를 줄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2분의 사인 세타에다가 A에다가 무슨 10% 증가시켰다니까 얘는 1.1을 곱하면 되겠죠. 1.1을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P% 줄였다. 반대가 됐네. 그지? 반대가 됐네. 잘못했다. 그지? 10% 줄인 게 얘였어. 그지? 여기 얘가 P% 늘리는 거. 그지?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100분의 P만큼 늘렸다 이렇게 된 거고 B가 줄였어. 얘는 0.9가 되겠다. 그치? 이거 두 개가 서로 뭐예요? 같아요. 이렇게 식 쓸 수 있게 돼. 그래서 선생님 빼놓은 이유가 이런 것들 빨리빨리 지워버리려고 빼놓은 거고요. 여전히 다 지워지죠.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식은 뭐냐면 1은 100분의 다시 1 더하기 100분의 P에다가 곱하기 0.9야. 됐죠? 그럼 0.9는 이거는 뭐야? 10분의 9잖아. 그럼 이거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이렇게 된 거니까 넘겨버리면 9분의 10 이렇게 될 거야. 그지? 1 더하기 100분의 P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다. 그럼 넘어갈까? 그러면 9분의 1이잖아. 얘가 100분의 P가 되는 거니까 P는 뭐가 됩니다? 얘는 9분의 10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죠?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넘어가고요. 26번. 자, 보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BC에 변 BC 위에 점 P에서 AB랑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M과 N이라고 합시다. 또 그림을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어딘가, 그러니까 여기가 A라고 잡으면 여기가 B가 될 거고 여기가 C가 될 거야. 그렇지? 여기 어딘가에서 P에서 여기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거랑 여기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거랑 AB에 내린 거를 뭐라고 했어? AB에 내린 거를 M. 그다음에 AC에 내린 거를 얘를 N이라고 했네. 그지? 그때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여기는 요 각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이런 건데. 이건 뭐 너무 쉽네. 그지? 얘가 몇 도? 60도. 이거 몇 도? 90도. 이거 몇 도? 90도.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몇 도? 180도. 얘랑 얘랑 180도. 얘는 120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20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는 뭐야? PMN. 그지? 여기는 얘의 넓이래.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이거의 넓이래. 그지? 그러면 봐봐. 자, 여기는 요 길이를 A라고 할게요. 우리가. 근데 여기는 요 길이를 B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는 한 변의 길이니까 4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지? 그런데 얘가 60도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루트 3A가 될 거야. 그지?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루트 3B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A 곱하기 2분의 루트 3B 곱하기 사인 120도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됐나요? 그러면 얘가 몇이니까? 이게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치? 그럼 2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 16분의. 루트 3 3개 있네. 3 루트 3. 그치? A, B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는 얘 뭐가 궁금하다? 최댓값이 궁금하다. 아, 그럼 나는 얘의 최댓값만 구해서 넣어주면 되겠구나. 이거 알고 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 되겠구나.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거. 여긴 얘가 루트 A, B가 되니까. 얘가 4. 이거는 2. 제곱하면 4. 그지? A, B의 최댓값은 4였으니까 4를 집어넣어주면 4분의 3 루트 3. 여긴 얘가 최댓값 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오히려 실력 문제인데 이거 세 문제는 연달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 같아요. 다음 27번 가볼까?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는 AD는 1, 그 다음에 BC는 2, 그 다음에 90도, 90도 이렇게 줬어요. 이게 1, 1, 2 이렇게 줬어. 그 다음에 XY, 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래요. 이건 좀 그림을 확대해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여기서는 그래요. 이렇게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봐봐. 여기는 이 삼각형 있지?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얘들아. 그지? 이 밑변이 2고요. 그지? 높이는 1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1이에요. 그냥 1. 1. 그지? 근데 거기 있는 걔를 내가 여기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얘를 2분의 1에 x에 y에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지. 이해됐나요? 지금 선생님이 왜 이런 식을 썼냐면 나는 xy의 최대 최소가 궁금했단 말이야. 그래서 xy는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분의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식을 써놓고 생각을 해줘요. 됐나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괜찮은 문제야. 그러니까 P값이 여기 있었으면 얘가 각이 이렇게 되겠지. P값이 여기 있었으면 각이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여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여기가 지금 한 점이 있고 여기 한 점이 있었어. 오케이? 근데 여기 수평선이 이렇게 평행한 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절반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된 각이랑 얘가 이렇게 좀 삑사리가 나서 이렇게 된 각이랑 얘가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점점 보이죠? 처음엔 안 보이지만 보여. 여기는 이 각보단 이 각이 좀 더 작고요. 걔보다 얘가 더 작아지고 얘보다 또 작아지고 얘보다 더 작아져. 그러니까 이 점이 여기는 얘랑 얘 딱 절반 여기는 이 지점을 빗겨나면 빗겨날수록 거기는 그 각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에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이 각이랑 이거 다 똑같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면 얘가 내가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놓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이 각이랑 이 각을 비교하면 어떻게 했어? 커지겠지. 맞아요? 왜냐면 이 각보다는 이 각이 뭐 할 테니까? 클 테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점점 이쪽으로 가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되게 쉬워져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현상을 있잖아. 봐봐. 여기는 얘가 2거든. 그럼 여기 절반 뚝 자른 이 지점이 뭐야? 1이잖아. 그지? 얘가 1이니까. 얘가 절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가 1이고, 여기는 얘가 1이니까, 여기 45도가 되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긴 저 세탁 값은 최대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90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이동했을 때 점점 작아진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여기에 도달해 있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거기는 그 세탁 값은 제일 작은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되나요? 그 제일 작은 상황이 뭐야? 현재 여기는 얘가 1이고 여기는 얘가 다시 얘가 1이고 여기는 얘가 2가 되는 그런 상황에 세탁 값이 가장 작은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에 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되겠어?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는 얘는. 얘가 지금 뭐야? 루트 5잖아, 얘들아. 그지? 루트 5. 그럼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인 세타 값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사인 세타 값은 여기는 얘가 1. 여기는 얘가 루트 5분의 2. 얘는 5분의 2 루트 5.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범위가 된다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쓸게. 그냥 루트 5분의 2 이렇게 쓸게. 그래서 여기는 얘를 내가 역수를 취해버리잖아.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취해버리잖아. 그럼 여기는 부동산만 바뀌겠지. 이렇게 되면서 2분의 루트 5로 바뀌겠네. 그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다 두 배 한 거니까 얘는 2, 여기는 얘도 2, 여기는 얘는 약분해서 이렇게. 그지? 얘가 현재 보니까 XY니까 XY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됩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도 정확하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28번으로 한번 가보자. A는 120도고요. 그 다음에 ABC가 두 변, AB, AC에 대해서 곱한 게 1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대. AB를 X라고 했을 때. 그럼 보자.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120도가 되는 상황에 A가 있죠. 그지? 요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가 B였고, 여기는 얘가 C였다. 그지?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잡았어. 근데 여기는 요 길이는 당연히 곱한 게 1이니까 X분의 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는 여기는 얘의 뭐야? 각의 이등분선, 그지?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이 점을 D라고 했을 때 이 길이를 X로 표현해 주세요 라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삼각형 넓이 합이 이삼각형이 된다 라는 거, 그것만 이용하면 끝난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내가 T라고 잡아볼게. T.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이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t 곱하기 60도죠. 사인 60도. 그지? 더하기 또 뭐가 되겠어? 2분의 1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t잖아.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를 계산한 결과가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x 분의 1 곱하기 sin 120도가 될 거야. 되나요? 지금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60도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가지고 이거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요거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 전체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요거 만든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인 60도나 사인 120도 다 똑같잖아. 다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약분 약분 약분. 그지? 그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약분 약분 약분. 그럼 여기는 얘는 1이네요. 그죠? 1은 뭐가 돼요? xt 더하기 x분의 1t. 그러니까 t값, 내가 궁금한 t값은 x 더하기 x분의 1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뭐 통분해서 x분의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x 이렇게 써주면 답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AD의 길이의 최대값, 얘가 최대가 되고 싶대? 그럼 여기는 얘 최소가 되면, 얘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산술기와 평균 쓰면 2가 최소죠.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는 얘는 2분의 1이 최대값이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때 x값은 얘랑 얘랑 같을 때의 상황이니까 x제곱은 1, x는 1일 때의 상황이군요 라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29번. 자, 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했을 때 ABO의 넓이, 그 다음에 ADO의 넓이, 그러니까 그냥 대충 또 사각형 이렇게 막 그려볼게요. 여기 얘가 뭔지 모르겠어. 대각선의 교점 이렇게 잡자. 그치? 그러면 하나의 넓이가 4고 하나의 넓이가 9니까 얘를 A랑 B라고 할까? A, B, 그럼 여기가 C, D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 넓이가 4고 요 넓이가 9인 상황입니다. 여기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요 각도 세타일 거고, 여기는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야. 됐죠? 그러면 봐봐. 일단 쓸 수 있는 식들을 봤을 때, 자,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A라고 잡고, 여기는 요 길이를 B라고 잡고, 여기는 요 길이를 C라고 잡고, 여기는 요 길이를 D라고 잡아버리면 결국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얼마야? 얘가 4야. 이렇게 준 거고, 2분의 1 CD 사인 세타가 얼마야? 얘가 9야. 이렇게 문제 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뭐가 돼요? BC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지금 난 이 넓이 구하고 있는 중이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똑같잖아. 그지? 이거랑 그 다음에 2분의 1 또 뭐가 돼요? AD. 그지? AD 사인 세타.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결과를 지금 구해주세요. 제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얘 더하기 얘니까 일단 13을 깔고, 그지? 그 다음에 2분의 1 사인 세타는 다 똑같을 테니까 2분의 1 사인 세타로 묶어준다면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B, C 더하기 A, D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아, 잠깐만요. 이거 그냥 쓰자. 2분의 1 B, C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1 A, D 사인 세타. 이거 왜 그냥 쓰려고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얘 뭐가 궁금한 거야? 최소값이 궁금하잖아. 그래서 난 산술기하 평균 쓰려고. 오케이? 산술기하 평균 쓰면은 요거랑 요거랑 두 개 곱하면, 그렇지? 4분의 1 A, B, C, D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고, 거기 루트 해가지고 두 배 한 거에다가 13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소리잖아. 되나요? 그럼 얘의 최소값은 이건데, 이거는 얘랑 곱한 결과 아니니? 그지? 얘랑 곱해도 똑같잖아. 4분의 1 A, B, C, D 사인 제곱 세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니까? 36이 되니까 여기는 얘가 6이 되면서 12, 얘는 25가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문제였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됐죠? 30번으로 가볼게요. 자, ABC에서 A는 8이고 B 더하기 C가 10이었을 때 사각형 넓이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여기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이렇게 A랑 B랑 C가 있었을 때 우리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서 넓이 구하는 공식,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는 이 값을 스몰 S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루트 해서 S, 스몰 S 빼기, 아니, 곱하기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가 얘의 넓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할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요거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야. 그럼 보자. 일단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0이니까 스몰 s는 얼마가 되겠어? 10이 될 거야. 그지? 그럼 넓이는 루트 해서 얘는 10 마이너스 a, 10 마이너스 b, 10 마이너스 c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8이었으니까 얘는 루트 그냥 10, 20, 그지? 20에다가 10 마이너스 b에다가 10 마이너스 c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난 여기는 얘 뭐가 궁금해? 최대값이 궁금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됐나요? 나한테 준 거는 지금 b 더하기 c가 얼마야? 12라고 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 이용해서 산술계 평균 만들 건데, 이것은 살짝 선생님이 이렇게 좀 한번 해볼게, 얘들아. 얘랑 얘를 그냥 각각 내가 b랑 c로 생각할 거야. 그러면은, 봐봐. 10-b랑 10-c잖아. 이거 두 개 더한 게 필요하다고. 이거 두 개 더, 이게 지금 라지 b, 여기는 얘가 라지 c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지금 20-12가 되니까 이게 8이에요. 그지? 결과적으로 이 식을 내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b 더하기 c가 8입니다로 바꿀 수 있거든. 그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산술계합 평균 쓰면 훨씬 더 편해지겠지. 얘는 지금 루트 20에 뭐가 된 거니까? bc가 된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산술계합 평균 써주면은 2분의 b 더하기 c, 요건 얘가 루트 bc. 이렇게 될 테니까. 요거 8이니까 요거 4. 제곱하면 16 되겠지. 여기 얘 최대값 16. 그래서 얘는 루트 20 곱하기 16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4가 2로 나갈 거고, 여기는 16은 4로 나갈 거야. 그지? 루트 5가 되면서 얘는 8루트 5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럼 31번으로 한번 가보자. 31번. 자, 두 섬의 P지점과 Q지점 사이의 거리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아이고. 그지? 여기 얘도 좀 써놓고 할게. 이거 확대해야 되니까, 사인 58도는 0.8. 그 다음에 사인 59도는 0.9. 그 다음에 루트 259는 16.1. 그지? 그 다음 또 뭐 있어? 사인 25도는 0.4. 사인 28도는 0.5. 근데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해달라? PQ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아이고. 그죠? 좀 크게 보면 좋을 것 같아. 확대를 좀 해보자. 자, 볼게요. 일단 내가 지금 궁금한 거, 관심 있는 거는 P에서부터 Q까지 이렇게 되는 요 길이가 궁금한 거야. 그죠? 그리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일단 천천히 보자.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랑 관련된 삼각형을 생각할 건데, 그죠? 뭘로 보는 게 좋을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 구할 수 있는 것들. 먼저 봐봐. 여기가 33도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122도거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155도네요. 맞아요? 그럼 180도에서 빼버리면,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25도니? 그러니까 요각은 일단 25도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뭔가 이용할 수 있게끔 나온 것 같아.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는 얘도 한번 생각해 보자. 얘가 93도래요. 근데 여기는 얘가 28도야. 그럼 93이랑 28을 더해. 그럼 이거 얼마야? 1, 2, 1인가요? 그럼 얘를 180도에서 빼버려. 121을 빼버려. 그럼 얘는 59가 되니? 그러니까 요 각도는 일단은 59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러면 보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건데, 봅시다. 보자. 얘들아, 여기는 그래요. 자, 122도랑 관련 있는 각도가 58도죠. 그지? 두 개 더하면 180도.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지?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 돼 있는 이 삼각형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는 이 삼각형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겠어? 얘랑 이 길이랑 한 세트. 그지? 그 다음에 요거랑 한 세트. 사인 법칙을 쓰면은 내가 지금 현재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됐나요? 왜냐면 지금 구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이 길이는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작전을 이제 세울 건데,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이게 궁금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이 각도도 60도라고 주어진 거네. 이거 60도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난 이 길이만 구하면 끝날 것 같아. 이 길이만 알면 얘랑 얘랑 60도 가지고 J코사인 법칙 쓰면 끝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59도와 900, 여기는 얘 세트 하나랑 28도와 얘, 그러니까 59도, 28도 다 쓸 수 있는 거네. 그지? 아, 그럼 얘도 구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작전이 다 세워졌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sin 122도 분의 저 동그라미, 요거의 길이는, 이거 A라고 할까? A? A라고 하자. A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sin 25도 분의 900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A는 sin 25도는 몇이 했어? 0.4랬어. 그지? 900. 이렇게 된 거고. 곱하기. 얘는 sin 뭐랑 똑같아? 58도랑 똑같아. 이 0.8이거든. 그럼 약분하면 2니까. 얘는 1800이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는 일단 1800 이렇게 나왔어. 됐고요. 그 다음. 자, 여기는 요 길이, 요거 B라고 잠깐 놓을게요. 그럼 얘는 sin 28도 분의 B는, 그지? sin 59도 분의 900. 이렇게 쓰면 되잖아. 됐어?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sin 59도. 얘가 0.9. 그지? 얘는 900. 곱하기. sin 28도는 0.5.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0.5, 0.5 이것도 떼버리고, 99 약분해버리고, 5 곱한 거니까, B는 500.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500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아, 그럼 다 끝났잖아. 그죠? 굳이 이걸 500이랑 1800 가져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다시, 어디다가 갈까? 여기다 다시 할게. 지금 이렇게, 여기가 지금 P, 여기는 Q,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얘,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는 얘가 60도인데, 여기는 얘가 18이고, 여기는 얘가 5가 되는. 이 길이를 구한다면 거기다가 100배만 해주면 답이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길이를 잠깐 X라고 둔다면, X의 제곱은 뭐가 돼요? 18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 뭐가 됩니다? 18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계산해서 정리하면은 X제곱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또 풀게 되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여기서 계산은 안 할게. 요거 가지고 뭐 집어넣고, 이게 루트 씌우면 이런 게 나오나 봐. 걔를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는 걔에다 100을 뭐 곱해주면 되는 것 같다. 오케이? 답은, 답까지는 안 구하고 계산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 계산이 너무 귀찮잖아. 그죠? 넘어갑시다. 다음, 이제 3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7m 떨어진 두 지점 A랑 B의 높이가 3.5m, 2.75m, 그지? 가로등이 있고요. 키가 1.5인 사람이 C지점에 섰을 때, 가로등 AB에 의한 그림자의 끝을 D랑 E라고 합시다. 어이구, 뭔가 복잡하네. 그지? 여기서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일직선상에,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니야. A랑 B가 여기 있으면은 얘는 지금 한 요쯤에 C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에 C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지금 가로등이, 여기는 얘가 3.5m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2.75m 이렇게 돼 있는 가로등이고, 여기는 얘는 여기에 지금 1.5m짜리의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던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내가 여기서 가로등을 이렇게 쭉 비친다면,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일직선으로 쭉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그지? 여기가 그림자 끝 D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가 이렇게 쭉 간다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쭉 간다고 해서 여기 만나는 이 점이 지금 현재 뭐가 됩니다? E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고 줬냐면 C, D, E가 지금 그림상에선 전혀 그렇게 안 생겼지만 이렇게 되니 얘가 지금 현재 뭐야? 정삼각형. 얘가 정삼각형이야. 이렇게 준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분석을 해보자. 우리 지금 이 초록색 가지고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볼 건데, 초록색은 현재 옆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양이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죠? 여기는 얘가 이렇게 1.5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3.5가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는 요 길이를 X라고 둘 거야. 왜냐면 이 길이가 X면 이 길이도 X일 거고 이 길이도 X일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X라고 나왔어. 됐죠? 그러면 봐봐. 이제 이거랑 이거가 닮음이니까. 근데 여기가 몇 대 몇이에요? 얘가 3대 7이잖아. 그지? 3대 7이니까 얘가 3대 7이란 말이야. 이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3분의 7x가 될 테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3분의 4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는 요 길이는 3분의 4x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짓을 파란색 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 파란색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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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지? 얘가 2.75야. 여기에 1.5가 있었어.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여전히 x인 거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자, 얘랑 얘를 가지고 지금 비례식을 좀 만들 건데 얘분의 얘를 하면은 1.5분의 2.75를 해버리면 얘가 얼마니? 일단 00 이렇게 할까? 그럼 얘는 150분의 275잖아. 그지? 일단 5로 약분될 것 같아. 그래서 5로 약분시켜버리면 얘는 30이 될 거고 얘는 뭐가 돼요? 아, 얘가 25 곱하기 11이죠. 25 곱하기 11이니까 6분의 11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뭐가 된다는 거야? 6분의 11x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여기는 요 길이가 뭐가 되겠어? 6분의 5x가 되겠네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6분의 5x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그지? 그럼 나 이제 x값이 궁금하단 말이야. 그죠? 여기는 요 x값, 그림자의 길이가 x니까 x값이 궁금해. 그러면 여기서 뭘 쓸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에서 여기서 7m 떨어졌다 이걸 줬잖아. 그럼 우리는 이 삼각형이 보이죠? 이 삼각형이 보이죠?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그럼 여기는 이 각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지금 여기는 이 각도의 막꼭지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60도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다시 여기는 얘가 이렇게가 다시 이렇게가 얘가 3분의 4x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가 6분의 5x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여기는 얘가 7입니다. 여기는 얘가 60도예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J 코사인 법칙 한 번만 때려 넣으면은 49는요 뭐가 돼요? 49는 9분의 16x제곱 더하기 36분의 25x제곱 마이너스 두 배 뭐가 됩니다? 3분의 4x 곱하기 6분의 5x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 이거 지워버리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뭘 만들 수 있어야 되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x값을 구해버리잖아? 그럼 그 x값이 뭐가 나오냐면 그 x값이 5분의 3 루트 5가 나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가 답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나요? 아니죠. 이게 아니야. 여기 아니라 여기는 얘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x값은 6이 나온다. 6. 오케이? 그래서 답은 6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만 풀면 되니까 계산만 좀 복잡할 뿐이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정식이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33번으로 가보자. 자, 일직선 위에 있는 해수면 위에 세 점. 이 해수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까 해발부터 시작해서 해수면 위에 있는 세 점 A, PQR에서 산꼭대기 T를 올려다본 각도가 30도, 45도, 60도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지? 근데 여기는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2였어.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일직선 위에서 여기에 지금 뭐야? P가 있었고 여기에 지금 Q가 있었고 여기는 여기에 지금 현재 R이 있었는데 여기 어딘가에 지금 뭐가 있다는 소리야? 산꼭대기가 있다는 소리야. 그지? 산꼭대기 여기는 얘를 T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문제에서 뭘 준 거냐면 요렇게 지금 현재 요렇게 돼 있는 요 각도가 몇 도예요? 30도예요. 그지? 그리고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요 각도가 몇 도인가요? 얘가 45도랍니다. 이렇게 준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렇게 바라본 요 각도가 몇 도? 60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요렇게 준 거예요. 물론 여기는 얘는 다 수직이겠지. 요렇게 수직.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수직. 요렇게 수직.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런 그림 하나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해수면으로부터 높이.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러면 봐봐. 얘가 x니까 여기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루트 3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길이는 여전히 x가 될 거고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1 x가 될 거랍니다. 됐나요? 각도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저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요 모양만 그대로 똑 떼서 요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다시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을 때 여긴 얘가 P였고요. 여긴 얘가 Q였고요. 여긴 얘가 지금 R 이렇게 돼 있었어. 얘가 1이고 얘가 2였어.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요 길이가 지금 현재 루트 3x라는 소리고 여기 요 길이가 x라는 소리고 여기는 얘가 루트 3분의 1 x였어. 이렇게 준 거지. 그렇지? 여기를 h라고 한다면 얘가 h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뭘 구해주세요? x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나는 식을 두 번만 쓰면 될 것 같아. 봐봐. 자, 여기는 이 각도 있지. 이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제이코사인 법칙 한번, 이렇게 제이코사인 법칙 한번 쓸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똑같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이 각도를 기준으로 제이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얘를 세타라고 생각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두 배 얘 곱하기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루트 3분의 1 x 이렇게 될 거야. 되나요?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얘는 이제 뭐가 되겠어? 9 더하기 이거 제곱한 거니까 3분의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빼기 이거 제곱한 거니까 3x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렇게 식 하나 쓸 거고 또 이거 가지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해. 그러면 코사인 x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 세타 얘는 뭐가 돼요?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죠. 이제 얘는 2 곱하기 루트 3분의 1 x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얘는 얘 제곱하면 4 얘 제곱하면 3분의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 제곱하면 빼기 x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럼 이것도 코사인 세타고 이것도 코사인 세타니까 이거 두 개 서로 같아요 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구나. 됐나요? x는 어차피 음수는 아닐 테니까 아니, 양수일 테니까 0은 아닐 테니까 약분 시켜버리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약분 지울 거 빨리 다 지워버린 다음에 남은 거 보니까 3분의 뭐가 돼? 9 더하기 3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거는 남은 거 2분의 뭐가 돼요? 4 더하기 3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 방정식 풀어주면 된다 이런 소리고 요거의 답이 아까 선생님이 잘못 말했던 거죠. 이게 5분의 3 루트 5가 됩니다. 요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요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자, 어떤 산 꼭대기를 해수면 위에 세 점, 또 해수면 나왔어요. 해수면 위에 세 점, A, B, C에서 관측했더니 올려다본 크기가 전부 다 15도였대. 그러니까 여기 뭐 A라는 곳이 있었고 B라는 곳이 있었고 C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 어떤 요 곳을 요렇게 관측해봤다. 그렇지? 그러니까 요 각도가 15도, 여기는 요 각도도 15도, 여기는 요 각도도 15도가 되는 A랑 B랑 C라는 지점이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A에서 BC를 봐. A에서 BC를 바라본 각도가 30도래.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얘가 현재 30도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가 실제로 1000입니다. 이렇게 준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여기는 얘 높이를 구해 주세요. 높이를 구해 주세요. 이런 문제였구나. 좋아요. 그러면 봐봐. 얘들아. 똑같이 15도 크기였다면 당연히 이게 지금 높이가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3D로 그려진 건데 3D 느낌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2D로 바꿔서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을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이제 30도란 소리고, 이게 A란 소리고, 여기에 지금 뭐 B랑 C가 있었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1000입니다. 이런 뜻이었어. 그리고 그럼 여기는 요 점의 위치가 뭐가 될까? 이것만 정확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얘가 15도 다 똑같다면 이 길이가 같을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어딘가에 점이 있었을 텐데 이 길이가 같다는 소리야. 여기서 이게 이렇게 올라왔다는 소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같다는 거는 외접 원의 중심이 된다는 소리고 여기는 이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결국은 뭐예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생각한다면
30도 분의 1000은 2R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치? 그리고 약분 하기 전에 얘가 어차피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냥 R은 1000이 되네. 그치? 그럼 얘가 1000이란 소리야. 여기는 얘가 1000이란 소리거든. 그러면 이 노란색을 다시, 요것만 내가 다시 그려볼게.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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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여기는 얘가 1000이란 소리인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는 얘가 현재 궁금한 상황이고 여기는 얘가 몇 도래? 15도라고 했어. 그치? 그럼 X는 누가 봐도 탄젠트, 그러니까 1000에다가 탄젠트 뭘 곱하면 돼? 15도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1000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2 빼기 루트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마지막 문제는 생각보다 싱겁게 끝난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11단원을 한번 풀어봤는데 이게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우리 상하함수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수열부터 다시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고생했습니다.